우린 협업이에요. 각자 할 일이 있어. 그 일 하려고 오신 거예요.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? 그럼 공부 안 되는 대로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, 뭔가. 거기서 보살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. 그쵸? 그러니까 이쪽이 잘 안 맞는다면 이쪽이라도 뭔가 있으실 거예요. 거기서 여러분이 각자. 저분은 참 공부는 못 하는데 수많은 보살들이 다 저분이 꼬셔서 됐잖아. 그걸로 큰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도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공덕으로 여러분 나중에 큰 거 받으실 겁니다. 나중에 또 큰 공부하실 거예요. 이게 계속 모아서 쌓아서 도와서 가는 거예요. 혼자 그냥 가는 그런 게 이게 아니에요. 도가.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애초에 우리는 전체가 한 생명이다 하고 가는 게 보살도예요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좀 안 되면 남이라도 많이 키워놓고 가는 거예요. 그게 또 나한테 한 거예요. 사실은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. 그렇죠. 둘러보지 않으면 남한테 내가 잘해놓은 게 내가 나한테 잘해놓은 거예요. 예전에 대행스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진짜 와닿았다니까요.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뭐 하나 손 내밀어 도와주는데 대행스님이 그렇게 자각이 되더래요. 이게 전에 전생에 고생하던 나한테 내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딱 저 처지에 내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기분이 드시더라니 감동적이지 않나요?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여러분 이게 언젠가 여러분도 그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때 간절히 바랬던 도움을 여러분이 지금 주시면 자기가 자기 도와주는 거죠. 크게 보면 그러니까 보살도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서 굴려보시면 엄청난 그림이 나옵니다. 이게 소승수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. 이게 리얼한 우주의 실상이에요. 이런 보살도를 이해 못하면요. 4대 성인들, 그리스도 이런 분들 마음 이해 못해요. 사실은. 왜 그렇게 살다 가는지 이해 못해요. 뭐하러 와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. 도인이 뭐 그래.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. 산에서 혼자 열반에 들지 뭐하러 사람들 뭐 이해도 못하는데 이해도 못할지 몰랐어? 뭐 말하려면 끝없이 말할 수 있어요. 비판하려면요. 여러분 오늘 제가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비판하시오 그러면 아마 책 나올 거예요. 양심 육바라밀로 예수 그리스도 비판. 바리새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. 상대방이 이해 못할 텐데 감안해서 얘기했어야지. 할 말은 끝도 없다니까요. 그 실전 보살도가 아닙니다. 실전은요. 주어진 조건에서.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답답한 사람과 거기서 보살도예요. 혼자 막 소설 쓰듯이 이상적인 보살도가 아니라. 근데 그 보살도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. 전체를 나로 보니까 하는 거지 나와 남을 둘러보면 못합니다. 아마 분명히 보살도 하다가 예수님이 아, 이 짓도 못하겠다 하고 다 망해버려라 하실 수도 있어요. 어차피 나는 구원받는다. 니네 한번 좆대봐라. 이런 마음이 생기죠.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겨도 또 다시 내려놓고 가게 될까요? 내 가족이니까 그러죠. 간단해요. 내 가족이니까. 여러분 가족 열받게 한다고 여러분 너 한번 크게 당해봐라 해봤자 그게 다 내 가족인데 다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올 일인데 다시 여러분이 또 다시 움직여야 돼요. 내 가족이니까 못 버린단 말이에요. 똑같아요. 그 보살도는 우주 중생을 내 가족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걸 여러분 명상을 통해 몰라를 통해 계속 마음 관리를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. 수행이란 게. 참 큰 공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인들과 연합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일 못한다.